삼성 애니콜은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브랜드이다. 삼성전자는 1989년 3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산악지형이 많은 대한민국 지형 특성상 난통화지역이 많았던 당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품들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데 주력하였고 1994년 10월부터 이에 부합하는 애니콜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었다. 애니콜의 의미는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잘 된다. 는 뜻으로 당시 대한민국 휴대전화 선두업체인 모토로라를 겨냥하여 만든 브랜드이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이기태 사장의 리더십에 의해 고도의 급성장을 거듭하여 GSM, GPRS, CDMA, TDMA, 3GSM, WCDMA 등의 전 제품에 걸쳐 전 세계에 수출되었다. 애니콜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는 브루를 포함하는 퀄컴 솔루션, WIPI, 신비안, 에리스60,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CE, LIMO 밖에도 자체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다. 각종 신기록, 세계 최초 출시 기록 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CCHV890, CCHV8900이 있다. 스킨폰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얇은 13.8mm라는 슬림형 디자인으로 휴대전화 보조금이 지급된 시점에서 출시하여 약 45일여 만에 16만 대를 판매하여 애니콜 최고 히트 기록인 최단기간 최다 판매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애니콜이 콜걸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삼성 모바일 브랜드를 사용했다. 한국과 중화권에서만 애니콜 브랜드가 사용되었으며 중화권에서는 애니콜, AV 가로회기 점으로 된 옛 로고를 사용했었다. 2011년 2월 12일부터는 스마트폰의 브랜드를 삼성 갤럭시로 바꿨다. 단, 피처폰은 기존 애니콜 브랜드를 유지한다. 그 후 2014년에 피처폰의 브랜드가 삼성 애니콜과 마스터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 애니콜의 제품명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SCH와 SPH는 통신 방식을 구분할 때 사용한다. X에 들어간 알파벳에 따라 기종이 구분된다. 2010년 1월부터 출시되는 기종들은 다음 방식을 따른다. 이 부분의 본문은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모델명입니다. 세계 시장에서와는 달리 대한민국에 출시하는 제품의 스펙 및 기능을 상대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해외 출시 제품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더 비싸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메라 화소 및 성능, 디스플레이 해상도,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삭제, 외장 메모리 슬롯 삭제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삼성 측은 스펙을 하향 조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소비자와 이동통신사의 요구에 맞춰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삼성 옴니아이는 대한민국에서의 가격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30%나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코비 모델은 무려 50%나 비싸 비판을 받았다. DMB가 추가되고 화면 크기가 확대되었지만 그렇게 큰 가격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대부분의 최근에 출시된 휴대폰의 발매 가격이 699,600원으로 똑같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일부 일반 풀터치폰의 경우 출고가가 스마트폰과 거의 대등한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1200만 화소 휴대폰인 아몰레드 1EM은 여느 휴대폰보다 더 비싼 135만 3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또한, 빔 프로젝터 폰인 햅틱 빔이나 아몰레드 빔은 T 별표 옴니아 4GB 짜리나 T 별표 옴니아 28GB 짜리와 같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2위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면서도 스마트폰에서는 점유율이 3%에 머물러 기술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애플의 아이폰을 도입한 이후로 KT와 삼성 간의 불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아이폰 출시로 인해 스마트폰 부분에서 삼성은 매출과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으며 삼성의 대표적인 스마트폰인 옴니아 2위 만족도 조사와 스마트폰 선호도 조사에서 삼성은 애플에 크게 떨어져 굴욕을 맛보아야 했다.
삼성은 그에 따라 KT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으며, 이후 삼성의 각종 스마트폰 출시에서 KT가 제외되거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거나, 심지어 쇼옴니아 명칭조차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KT에 대한 삼성의 차별이 시작되었다. KT는 아이폰을 출시함으로 인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대한민국 최대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과의 불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스마트폰을 원활하게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는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이후 SK텔레콤을 통해서 출시된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도 몇 개월 이상 지나서 KT에서 출시되었으며 삼성의 바다 운영체제를 탑재한 웨이브는 KT에서 아예 출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KT가 삼성에게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을 IT 업계에서는 KT가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 업체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한 스마트폰 무시 전략을 눈치 없이 깨고 아이폰이라는 금단의 열매를 베어 문 탓에 박해를 받고 있다. 고 분석하기도 한다. KT 위 이석채 회장은 삼성에 대해 기업을 하는데 감정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고 말하거나 쇼옴니아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데 대해 쇼옴니아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신세라고 하는 등 삼성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한편 스마트폰 부분에서 아이폰의 굴욕을 맛보았던 삼성은 SK텔레콤과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2010년 2분기에만 10종의 스마트폰을 출시하기로 하는 등 아이폰으로 인해 놓쳤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반격을 시작하였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